아니, 저 모시진 않고 부모님은 따로 살아요. 그런 게 그게 없고, 막 봐봐. 괜히 말 거네. 평생 가장 행복했던 때는 자식과 함께일 때라고 하셨지만은 행여 자식 마음의 부담들까 홀로 그리움 참아내는 오지살이랍니다. 자, 이번엔 조금은 다른 이유를 지닌 오지인을 만나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지마을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조정경기장 그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그렇게 막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딱 거기가 원하는 곳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후 호수를 사이에 두고 양갈래로 나누어진 용곡리. 한 마을이어도 서로 닿지 못하는 이곳에 단 한 가구 저 건너편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신혜야, 조금만 더 지나가 보세요. 요 나무에 가래서 안 보이는데. 야, 저쪽 왼쪽 편에 저 집안채 보이지? 강 건너편에. 네.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이게 나룻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자, 과연 이런 곳엔 누가 살고 있을지. 야, 저기. 허허, 그 집의 외관을 보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어? 오, 곳곳에 사람 흔적이 보이네요. 야,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이 있단 얘기 아니야?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자리를 비운 건가요? 그런데 집주인 대신 답을 해주는 녀석들. 네, 하죠. 이런 냄새가 그냥 철로 있진 않을 텐데요. 저기 실례합니다. 어? 오라, 저기 누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SBS에서 왔어? 네. 오지살이 40년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용공리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아니 그 시기에 네. 아예 타채갖고 무지 좋은 게 6월에 들어왔대요. 그럼 그게 몇 년 전? 오래됐죠? 한 40년 됐죠. 그래요? 예. 네. 안식구는 이제 한 3년 전에 죽어버리고 암. 그렇게 홀로 된 지도 벌써 3년이랍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예. 네. 진해를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땡 진해. 팔 막 뛰어가고 뻑뻑뻑뻑 뛰어간 거. 그것을 많이 먹었죠. 김치도 사서 그러면 깨물 안 먹어버려. 생깨물 그리고 이제 마늘 한 조각 먹고 몸이 안 좋을 때 운동을 많이 해요. 아주 재밌게. 무슨 운동하세요 혹시? 운동은 나는 등배 운동을 많이 하고 그 귀 아파서 이렇게 한 거 그것이 한 팔굽혀펴기요? 예예 이제 70개씩이요. 이야. 그 군인들이 귀 아파할 때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갖고 하나 둘 셋. 팔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1, 2, 3, 4, 5, 6, 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 팔굽혀펴기인데 저게? 근데 뭔 좀 이상합니다. 네, 팔은 움직이지 않고 어째 엉덩이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근데 저것도 엄청 힘들어요. 네. 힘내야 한다고. 아이고,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오. 아, 이번엔 근육 자랑인가요? 이야. 양쪽 다리 보세요. 되게 잘 처지기도 하고 살이 여덟 처졌는데. 근데 이렇게 딱 힘주면? 이야. 이게 바로 외유내강이지요. 근육이 외유내강. 복근의 왕자 세계이시는 것 같아요. 왕자 비스무리하긴 하네요. 그래요?
할아버지의 또 다른 체력관리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내가 아주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고기는 잘 안 먹고 채식을 많이 해.